네, 뉴스 이슈 먼저 정가 소식으로 풀어볼게요.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세 분과 먼저 살펴볼 얘기는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 교수님. 네. 안철수 전 대표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비유하는 화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요, 선당 후사를 강조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유했습니다. 예, 뭐 안철수 의원하고 안중근 의사의 공통점은 같은 안씨라는 거 하나는 있겠죠. 네. 예, 아마도 저 오늘 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안중근 의사가 놀라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아.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럴 상황인데, 역사의 아픔이죠. 예, 우리가 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민족의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본인을 비유한다는 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가슴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네. 본인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네.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요. 네. 어쨌든 뭐 선당 후사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 선사 후당의 이 말로 들렸어요. 아. 왠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귀하겠다고 나서는 네. 데에는 뭐 결국 본인의 정치 생명, 네. 잊혀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관측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안철수 의원의 뭐전 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네. 충분히 또 저럴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 네. 왠가 하면은 당은 자기가 타고 갈 버스나 같은 거거든요. 이 아하. 버스가 사고가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탈 버스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버스에 자기가 올라타서 운전대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난이 아, 있든지 말든지 네. 나는 일단 이 버스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겠다.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냐? 다음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하는 아. 의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 어쨌든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돌이킬 수는 없을 텐데, 오늘 이 오는 8월 27일 날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당대표 도전하겠다 하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간 3파전에다가 여기에 이제 출마 고심 중인 김한길 전 대표, 이현주 원내수석부 대표, 뭐 문병호 전 최고위원 등 가세할 것 같은데, 이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다. 대선 패배 책임도 언급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실 네. 어떻게 해서 스스로 혁신을 하는지.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거명하신 분 중에서도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뭐 김한길 뭐전 의원이라든가 아마 네. 이분들은 안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아하. 그래서 3파전, 정동영, 천정배, 네. 안철수 이렇게 3파전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큰데 네. 혁신을 하겠다. 지금 사실은 혁신의 가장 정치의 요체는 책임인데 아하. 무책임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무책임은 사실은 대선 패배의 책임 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다음에 지금 가장 더큰 중요한 부분은 네. 한국 선거사에 오점을 남기는 네.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규명이 됐나요?
여전히 그것도 무책임이에요.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그 당시의 후보로서는 아, 네. 사실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겠다고 22일 전에 얘기한 네. 분인데 아. 22일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서 뭐 당을 혁신한다. 어떻게 혁신한다. 무슨 명분을 혁신한다고 하는지 네.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3파전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상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네. 얼마만큼 그 안에 공감대를 형성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모습은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 12일이었죠. 제보조작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했던 그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이 그 연장선상일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실 텐데 그때 했던 발언, 대국민 사과 발언 좀 들려드리고 김성한 평론가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난달 12일 저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차량에 올랐을 때의 모습은요. 뭐라 그럴까요?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넋이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차량에 올랐을 때는 그냥 좀 마냥 홀가분한 표정이랄까요? 흡사, 이 대조가 잘 됐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지지자들과 또 악수하던 모습. 아, 오늘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모습이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모습이고 김성환 평론가님. 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지금 무시를 못해요. 네, 맞습니다. 뭐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성명을 막 내기도 하고 네. 당내에서는 뭐 이렇게 가면 당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대 성명을 내는 의원들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은 이제 끝났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는 전 대표로는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평가를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은 네.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강철수를 지나서 독철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고 갈 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안철수 세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DJ나 YS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정치적 계파나 세력들이 네. 존재했고 아하. 지지층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네.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도 다시 복귀해도 금방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당내 기반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잊히는 정치인이 돼버리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호남계와 안철수계의 네. 어떤 서로 간에 바라보는 어떤 정치의 관점의 네. 차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일종의 네.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지난달 12일 날 제보조작 사건 국민에 대한 사과 때 대국민 사과 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그 정치적 책임이 결국 전당대회 출마, 당권 도전으로 귀결되는 걸까요? 그런데 앞서 지금 자막도 보여드립니다만은 박지원 전 대표는 출마하지 마시라. 이러면 다 죽는다. 지금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듣지 않았고요. 한때는 이 대선 때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발로 뛰었던 김경진 의원도 오히려 당권 도전, 이 당대표 안 되게 주변인 설득해 나가서 찍지 말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당에서도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뭐 비판 곱지 않은 시세 많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민주당이죠. 이런 말을 했네요. 어따 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읽어 드릴게요. 어따 대고 안중근 의사인가? 차라리 조바심 난다고 솔직히 말해라. 안민석 의원,
성찰이나 반성할 시간에 당 권력 잡겠다고 나서는 건 염치없는 짓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그렇죠. 옳은 지적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은 이제 저런 데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내공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유세는 뭐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은 아, 뭐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9개월 정도면은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 되면 안철수 의원을 와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전국에서 핏발을 칠 겁니다. 아. 그때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백의종군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에서 전국적 인지도나 스타성을 갖고 있는 네. 의원이 결국 안철수 전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때 수많은 시도지사나 뭐 시군구 이래 의원들과 이 시장 군수들 후보들이 누구의 유세 지원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안철수 전 의원의 유세 지원을 받고 싶어 하죠. 네. 그 부름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백의종군하고 그 부름 자체도 백의종군의 모습으로 열심히 뛰어주면 모든 선거의 성과가 본인에게 돌아오면서 본인이 부활할 기회가 오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네. 그 초조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이런 비판이 생긴다. 물론 이제 네. 당내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있는 네.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안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길게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네.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요. 우리가 뭐 오늘 안중근 의사도 나왔으니까 이수신 장군 이야기도 한번 하죠. 그럴까요? 이수신 장군이 왜 역사 속에 굉장히 위대한 그 장군으로 평가받는가? 뭐 성웅 이수신이라 하기도 하고 불멸의 이수신이라 하는데 그거는 전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결국 뭘 했습니까? 백의종군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죽음을 무릅쓸 고신을 당하고 의혹을 받고 이랬으면 포기하고 처야에 묻히죠. 아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큰 정치인들한테는 보여줘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이제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김 봅니다. 교수님,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이럴까요? 아니 왜 똑같이 대선 패배한 홍준표 대표는 당권 도전해서 당대표도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럴까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당대표 디딤돌이 되는 건지 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되고 뭐 지금 뭐 여기도 국민의정당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 대선 후보가 하나의 어떤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사실은 남을 안 믿는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본인만 이제 이 당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창업형 CEO형. 아하.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내가 구당을 하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네. 남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뭐 정동영이건 천정배건 나와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구당이 안 되는 분들이 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남을 불신하는 부분이 이번 행태에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하. 더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당 지지율을 발표했단 말 리얼미터에서 그런데 뭐 여전히 글쎄 이런 표현하면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당이 여전히 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한 자릿수고요 역시 7%도 못 미칩니다. 저렇게 리얼미터 조사 50.5 민주당 자유한국당 17.9, 국민의당 6.8, 바른정당 5.2, 정의당 4.8.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의석수 비례에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런 상황인데 혹시 당권 도전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인해서 혹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탈자 즉 탈당파 나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전제는 네.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당 안에서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당 네.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구심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출마가 그런 이제 밖으로 튀쳐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국민의당 내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안철수 대표가 굳이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보기에 국민의당은 지금 이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이 움직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이른바 이제 내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준 여당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네. 비판을 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갈등이 있긴 했었고 그다음에 제보조작 사건으로 서로 간에 완전히 척을 지려고 했던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 민주당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이.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실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호남계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원래 태생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일부분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민주당을 만든 우리의 어떤 공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다당제에서 국민의당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뭔가 당의 앞으로 존립을 네. 계속 유지하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가면 안 된다. 아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안철수 전 대표의 현실인식이 다르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당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하.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관련해서 아마 내일 조간들은 제목을 마이웨이라고 많이 달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 또 다른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바로 레밍 발언으로 이 공분과 물의를 일으켰던 충북 도의원이죠. 김학철 의원의 글이 또 올라왔는데 SNS에 이렇게 올렸대요. 사상 최악의 가뭄, 사상 최악의 물난리. 연수를 갔다고 몰매를 던지면서 언론이 한 표현이다. 내가 신입니까? 가뭄과 물폭탄을 내가 초래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슈 물타기였는지 눈 돌리기였는지 우파 정치 신인 싹 죽이기였는지. 허 교수님, 네. 여전히 뭔가 자기에 대해서 음해를 하려고 한다. 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언론이 나서서 이 과도하게 흥분을 조장시키다.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쨌든 뭐처럼 우리가 천동설주의자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내고 네. 하늘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죠. 네.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이 워낙 굳세게 박혀 있는 사람이고 네. 뭐 순간적으로 약간 사과하는 듯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네. 이제 소나기는 지나갔다. 다시 내가 나가서 떠들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뭐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비유나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통령 네.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뭐 그냥 일개 도의원 수준이 아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과 비유될 정도로 하고 내 행동은 네. 정당하다. 네. 이런 걸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과연 저런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재심 예. 재심 요구를 해서 신청해놨다는 자유한국당, 거니까. 한국당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은 재심에서 통과 못 되더라도 다른 두 분은 재심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다른 두 분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같은 잘못을 했지만 이분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네. 당에서 강경하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다 같이 동일하게 처분을 해버린 건데 네. 재심을 한다면 이분은 구제받기 어렵고 나머지 두 분은 오히려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진 사람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그때 당시 같이 네. 갔던 도의원들이 이분 때문에 벼락 다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학철 도의원뿐만 아니라 박한범, 박봉순 도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의 재심, 제명된 상태인데 지금 재심을 신청했대요. 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절차상 보면 열흘 내에 이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명 모두 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이런 재심 신청의 기회가 열흘 아니라고 해도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뭐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돌아왔다 그러지만 거기에 보면 마르세유에서 SNS를 한 것이 있어요. 마르세유는 아. 네. 프랑스 남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파리에서 만약에 이제 비행기표가 없으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마르세유까지 남부 아주 맨 아래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여행을 다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숨김과 거짓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아.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다시 재심 신청을 한다. 네. 국민을 다시 한번 좀 우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니까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거 하나 읽을게요. 비행기표 없다는 말 해명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김 교수님 짚어주셨잖아요.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빨리 돌아와라 지금 난리 났다 그랬더니 이랬대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반발했답니다. 저는 김학철 의원이 저런 식의 논법으로 만약에 앞으로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좀 약간 겁이 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 이제 반발했다고 하는 내용도 내용의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신입니까? 내가 물난리 일으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논리가 얼마나 그 사실은 어이가 없고 굉장히 무서운 논리냐면은 네. 우리가 김학철 의원한테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해외 외유를 떠난 것을 비판을 했지 네. 누가 물난리 난 걸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해외를 떠난 김학철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선후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김학철 의원이 말하는 건 아니 세상 최악의 가뭄이나 물난리를 내가 일으켰습니까? 내가 신입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말이 앞뒤가 없어요. 네. 왜 지금 물난리가 난 와중에 떠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 있으면 네. 얘기를 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을 하면 되는데 그런 자세나 태도가 기본적으로 전혀 안 돼 있다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리도 굉장히 왜곡된 논리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대로 된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반대 가가지고 축구선수가 배구하러 가가지고 네. 어디 골 가지고 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은 앞으로 정치할 때 이런 식의 논법을 쓰면 네. 안 된다. 이건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거나 화나게 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에 돌아오겠다고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 스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더 중요하답니다. 김학철 의원님 아셨어요? 이 뭐가 중요한지 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